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일러의 우리 고양이 친구, 아주 유명한 반반이 친구를 소개해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반반이를 가둬놨죠. 왜 가둬놨냐? 아기들이 태어났어요, 이렇게. 그래서 반반이가 젖 먹이는 동안은 잠시 넣어놨다가요, 젖을 다 먹이고 나면 이렇게 사육장을 열어서 자유롭게 다시 풀어준답니다. 반반이 나오세요. 자, 반반이가 나오고 나면 아기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반반이 나와. 자, 반반이가 이제 잠깐 육아에 지친 몸을 잠시 스트레칭을 하고 들어오는 동안 아가 야옹이들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다섯 마리가 태어났어요. 반반이가 다 아기 고양이 전부 다 젖을 잘 골고루 먹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모두 통실통실하답니다. 직접 꺼내서 한번 만져볼게요. 자, 여기 노란 친구. 자, 보세요. 이 친구가요, 이제 눈을 제법 이제 떠서요,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시기고요. 이 친구는 지금 4월 1일 날 태어났어요. 그래서 거의 한 20일 조금 넘게 지금 엄마가 열심히 키운 개체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앙증 맞죠? 이렇게 아기 고양이가 야옹야옹 이렇게 태어났고요. 발을 잠깐 볼게요. 고양이는요, 아기 때 발가락, 발 모양, 요 모양이 너무 귀여워요. 이거 봐보세요. 핑크빛의 살 보이시죠? 아시다. 엄마가, 왜 괴롭혀요? 하고 찾아왔네요. 자, 요렇게. 자, 또 다른 친구도 한번 볼게요. 제가 다섯 마리 중에서 가장 예뻐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요, 호기심이 아주 아주 많아요. 자, 잠깐만요. 벌써 카메라를 향해서 자기 표현을 하죠. 글러가면 위험해. 자,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귀엽죠. 자, 얼굴을 자세히 한번 볼까요? 왜 눈을 윙크를 하니? 이렇게 얼굴이 있고요. 이 친구도 발 모양이 이렇게 아주 아주 앙증맞아요. 노란색 고양이는 발자국 모양이 핑크빛이었는데 이 친구는 약간 검은 친구라서 그런지 발 모양도 검게 돼 있네요. 자, 이렇게. 자, 꼬리도 있고요. 이렇게 아주 앙증맞아요. 크기 자체도 귀엽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기 고양이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엄마와 털이 전혀 다르죠. 엄마가 왜 데리고 가요? 하고 쳐다보죠. 자, 보시면 엄마 고양이하고 다른데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봐봐. 여기 한 번만 봐봐. 한 번만 봐줘. 이렇게 귀엽게 생긴 아기 야옹이들이 태어났어요. 제법 앙증맞게 걸어다녀요. 아까 추운가 봐요. 배 봐봐요. 배가 아주 빵빵해요. 좀 추워하니까 친구들한테 이제 같이 넣어줄게요. 자, 이 친구가 그나마 엄마 털 색깔하고 좀 많이 비슷해요. 노란색, 갈색 이렇게. 자,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총 다섯 마리의 고양이가 태어났고요. 얼굴은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모두 다르게 생겼답니다. 안녕 얘들. 아주 귀여운 친구들이죠?
사료를 먹기 시작하면요, 새로운 가족을 만날 건데요. 자, 이 귀여운 친구들은요, 앞으로 한 10일에서 20일 정도 더 만나볼 수 있답니다. 자, 이 친구들이 보고 싶으면 스마일러로 눌러오세요. 이제 제법 장난치는 친구들이에요. 엄마랑 눈 맞춤하고 있는 아기 고양이도 보이시죠? 엄청 귀여워요. 엄마 젖 열심히 먹고 있는 우리 아가 고양이들, 그리고 먹다가 잠든 모습들 너무 귀엽죠? 열심히 엄마가 그루밍 해주는 것도 보이시죠? 엄마의 사랑을 듬뿍 먹고 자라고 있는 우리 아기 양이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만나고 싶다면 스마일러에 놀러오세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